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에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 그 내적 경험, 그 속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할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인데, 이 심리적 안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했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낫는다는 게 어떻게 낫는 거냐면, 무조건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가 약만이 아니라 약이 우리가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인적 치료라 이야기하잖아요. 전인적 치료라고 하게 되면은 토탈로 보고 한다는 건데 어떤 측면을 봐야 되냐면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적 측면.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영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안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혼란에 빠졌다 해서 뇌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면 뇌도 같이 안정이 돼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근육이나 긴장이 들어갔던 것도 풀려서 몸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면에서는 환자들이 이 병을 통해서 한번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생각을 하면 돼요. 뭐가 죽는다는 소리냐? 마음이 죽는 거죠.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마음의 활력도 없어지고 마음이 미동도 안 하는 상태,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등등 이런 식으로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그 마음을 처음에 이 발병할 때이 마음이 막 불안해서 막 벙벙벙벙 뜨거든요. 계속 막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낫는 과정에서 불안한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종류의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울도 오고 분노도 오고 막 화가 나서 절절절절 매기도 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죠. 그랬을 때이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는 거죠.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같이 방방 뜨면 안 됩니다 이야기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 가족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먼저 변해야 된다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가 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저러다 재발하면 어떡하나 막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싶고 내 마음이 막 불안불안하고 하면은 내가 지를 안정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지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는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결국은 지도 마음이 편안해 지가 막 화가 나서 씩씩거려도 내가 차분한 음성으로 편안한 음성으로 편안한 눈빛으로 이렇게 해줄 때에 지가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이 마음이 쑥 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물이 되어 줄수 있어야지 되는데, 아무튼 이 내가 내 마음이
편하면 내가 지를 잘 받아줄 수 있죠. 그래, 지 마음이 편안해지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면 새롭게. 그러니까 새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들이 발병하면 일단 당사자를 애가 됩니다. 다시 어린애처럼 됩니다. 근데 이 어린애처럼 된 애를 내가 다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당사자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잡아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보면 이 심리적 안정이고 또 하나가 보면 삶의 목표예요. 이게 위아래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래쪽에서는 심리적 안정이라고 하는 이게 잡아주는 거고, 위쪽에서는 목표, 내가 갈 길이잖아요. 이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약만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약은 물론 먹어야 되지만 약 이외의 요소로 이야기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심리적 안정과 가야 될 방향, 내 삶의 방향이죠. 이 방향을 부모가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부모가 이걸 자꾸 제시해 줄라 했기 때문에 헛방이 된 거예요. 지는 순종적인 애니까 부모의 뜻에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지 삶은 만족스럽지 않고 괴롭기만 한 쪽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가 방향 제시해 주면 안 돼요. 부모는 오직 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데 주력하다가 보면,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지 뜻을, 지 의사를 존중을 해주고, 지가 할 수 있는 건 지가 원하는 대로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허용해 주고 하다 보면 이 길은 지가 찾아내요. 그럴 때 이제 제대로 가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지가 잡는다 했지만 또 달리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길을 찾아간다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길을 제시해 줄라 하니까 거기에서 핀트가 끝난다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없어요. 길을 제시해 줄라 하면 안 돼요. 그냥 최대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지 자율성을 허용해 주다 보면 지가 스스로 갈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도, 이 마음이 안정되고 지 마음 안에서 목표의식이 생기면 하지 말라 해도 지 스스로 뭔가를 생활의 틀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시켜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된다. 내가 최후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으면 지가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안전기지가 되어준다. 보호막이 되어준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 자, 내가 이렇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려고 하게 되면은 신뢰가 중요할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될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아빠는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환자 취급을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한 인간으로서, 나를 그냥 딸로서, 아들로서 대하는 거지 환자로 대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더라도 우리 엄마는 나를 귀한 눈으로, 그런 눈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그러자면은 제가 두 가지 써놨잖아요. 하나는 위협은 금물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종종 성질 나면은 협박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입원시킨다. 이건 대표적인 협박이죠. 입원시킨다고. 우리 당사자들은 흔히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는 입원하고 싶지 않은, 입원시킨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거를 이제 약점으로 딱 잡고 입원시킨다고 심심하면 협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흔히 왕왕하는 협박 그거죠. 용돈 안 준다. 네 집에서 내쫓는다 등등 이런 식의 협박들, 또는 학원 다니거나 뭘 하는데 학원 끊어버린다 등등 이런 절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만약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셨다면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협박은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협박은 협박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안 그래도 두려움에 달달 떨고 있는 애들인데
우리 애들이 일반 애들하고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그 속마음은 뭐냐면 세상살이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애들한테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뭐가 무서워? 사람들 대하는 게 뭐가 무서워? 친구가 뭐가 무서워? 아니, 이 애들은 어느 시점에선가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그 두려움에 달달달달 떨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두려워서 달달달달 떠는데 엄마마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떨 때는 엄마가 좀내 편인가 싶고 엄마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갑자기 뭐 협박하고 위협하고 해서 안 그래도 겁이 나 죽겠는데 엄마마저 내를 겁나게 만드는 이런 거거든요. 이 애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방금도 안전기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살았다 싶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긴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척하니 마음이 놓여서 잠을 못 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도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잠이 저절로 쏟아져서 푹잘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기지가 돼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자면 협박하면 안 되죠. 위협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보내야 되는 메시지는 나는 어떤 경우도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네 편이다.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든든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협박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수시로 안 그래도 두려움에 달달 떠는 애를 가장 믿었던 사람인 내가 더 두렵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이래서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협박을 자꾸 해대다 보면 말에 내 말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뭐냐면 집에서 내쫓는다 했으면 진짜 내쫓아야 돼요. 근데 말로만 내쫓는다 하고 안 내쫓으면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만 나중에 되면은 말의 가치가 없어지죠. 내쫓는다 해도 이제는 안 믿죠, 이제. 그러면 그 말만 안 믿겠어요? 다른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말뿐이다. 이렇게 내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하실 때에는 내가 이 말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뭘 어떻게 좋은 거를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셔야 되고 어디 가자 어디 놀러 가자 했으면 반드시 놀러 가셔야 돼요.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해놓고 안 가면 그것도 곤란한 거고 또뭐 이런 내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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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빈말을 하시지 마셔야 된다 하는 게내 말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아,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해서 엄마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위협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다음 거짓말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우리 당사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신뢰의 문제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친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저렇게 말을 해야 될까? 그 친구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을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뭐 어떤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해도 저 친구는 나를 다 이해해 줄 거고 또 절대로 내 말을 딴데 가서 옮기지 않을 거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달리 이상하게 대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친구 앞에 가서 긴장되고 신경 쓰일 이유가 없죠. 그냥 편안하게 내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데 부모마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어볼까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강제 입원시키고 믿어볼까 했는데 다음에 협박하고 부모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디고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 이게 부모가 되어주든 또는 복이 많아서 누군가가 상담자가 되어주든 또는 우연히 길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로 인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운동하는, 자기 그 뭐죠? 운동하는 관으로, 뭐 유도면 유도, 또는 뭐, 뭐면, 뭐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헬스면 헬스, 인도하는 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좋아진다는 건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항상 그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차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인연이 돼서 또 한 사람이, 또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되지 않고 내가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삶이, 위축되었던 삶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마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었던 사회적인 삶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렇게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절대로 위협하시면 안 돼.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내가 그 순간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일 잘못하시는 게 그런 거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난폭하게 나올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또는 애가 너무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 어쨌든 끄집어내려고 좋은 의도지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좋은 의도로서, 나는 좋은 의도로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러지 마십사. 항상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세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던, 그렇게 해서 내가 흠신 두들겨 맞던, 또는 그렇게 해서 지가 재발을 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던, 솔직하게 말하고 나면 뒤에 다시 수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솔직하게 말하면 뭔 사건이 일어나도 다시 또 대화를 해서 미안하다라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면 내가 사과를 하고, 지가 사과할 일이면 지한테서 사과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수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두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 둘러치고 둘러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내가 그의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은 금물이고 거짓말은 금물이고 언제나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려고. 그래서 제가 자수하시라, 자수하시라는 거냐. 빨리빨리 자수하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환자를 환자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를. 당사자가 병원에 가면 환자지, 집에 있을 때는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자식이지 치료자와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모님이 치료자 역할을 자꾸 하시려는 거예요. 엄마가 돼줘야 되는데 치료자가 되려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려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갔을 때는 환자지만 집에 오면은 그냥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거예요. 딸로 대해줘야 되고 아들로 대해줘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 간에 우리 환자인 애가 위에 장남이고 그 밑에 차남이 있고 등등하다면 집에서는 장남이 장남 대우를 받아야 되죠. 흔히 병이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환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러지 말으라. 집안의 형제들 간에 위계질서는 부모님이 바로잡아 주셔야 되죠. 아무리 환자라 하더라도 밑에 동생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가족의 한 가족원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환자한테 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병원 치료적인 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족으로 더불어 잘 살려면 지가 혼자서 뭐 예를 들어 욕실을 독차지하고 계속 지 혼자만 뭐
쓴다든지 그 딴 가족들이 막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생활이 같이 살라 하면은 서로 간에 생활에 어떤 선은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환자들이 우리 집안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는 환자들 많아요. 집안에서 완전히 왕노릇해서 부모고 온 식구가 그냥 그 눈치절 보고 절절매고 사는 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방을 따로 얻어서 그냥 집을 내보내서 따로 살게 하든지 분리를 해야 되지. 한 집안에서 살면 서로가 서로 사는데 불편함이 가능하면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끊임없이 서로 의논해야 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병 치료하는 데에다가 제일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을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병이 있고 없고 간에 갖다 부모 자식이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가족 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집에서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지는 나를 부모로 대해야 되고 병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전체 방향을 보고 갈 때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한 가족으로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 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죠.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나부터 지를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 취급을 하지 말고 집에서는 귀한 내 아들, 귀한 내 딸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처럼 지를 한심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귀한 눈으로 좋은 눈으로 자꾸 지를 바라봐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가 어떤 말을 하면 처음부터 말을 듣기도 전에 저거 뭐 드러나마나 쓸데없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떤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자. 쓸데없는 말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가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우리 가족에 나는 장남이면 장남이다. 차남이면 차남이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한다. 환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대한다. 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자면 환자한테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고 이해와 공감을 해 줘야 되고 지지와 격려 그리고 앞에서도 했더니 믿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 이런 거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의 신경 쓰는 게 자존감 회복. 우리가 환자들이 보면은 뭐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 간에 자존감이 바닥이거든요. 결국은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더 이상 무너질 게 없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려고 기를 쓰는 것도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는 거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고 집에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화내고 등등 하는 것도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까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존심, 자존감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어찌됐건 그거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고 어찌됐건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자존감이 올라올 수 있게 그 점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희망 그래서 지가 희망이 없을 때 가족이 먼저 희망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지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족이 지를 대신해서 희망을 간직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낳는다. 나는 낳을 수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별 볼 없어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낳는다. 가족이 이 마음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그런 애가 아니다. 라고 가족이 먼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 믿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가족도 종종 왕왕 희망을 잃어버리거든요. 이제 절망적이 돼서 정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더 이상 아무 가망이 없다. 다
답이 없다. 이거는 이제 나도 손 털었다.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라고 가족들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왕왕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희망이 없을 때는 내가 그 희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희망이 없는 거지.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환자들이 아무리 증상이 심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모든 환자들은 다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거 참 낫는다는 게 역설인데 겉보기에 휘황찬란할수록 사실은 낫기가 더 수월해요. 망상, 환청 막 험악하고 겉으로 행동 완전히 개차반이고 그게 나으려고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아요. 나으려고 하기는. 그게 참 희한해요. 약도 먹이면 험악한 환자들이 약도 더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험악한 환자들일수록 오히려 자기 문제를 결국 왜 낫기가 수월하든 지가 지 문제를 험악하면 지가 지 문제를 쉽게 인정해요. 나중에 나으려고 할 때. 그래서 지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낫는 과정에 보면은 제일 힘든 게 험악, 은근한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은근한 거. 문제가 있는데 확 문제가 심하면 모르는데 사람들을 대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뭐가 까칠하고 안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 완전히 잘리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완전히 잘리는 것도 아니고 은근한데 가족, 친구들 관계도 가족 관계도 계속 은근하게 불편한데 그렇다고 뭐 확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은근한 게 항상 제일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왜? 스스로 인정을 안 하니까 끝끝내 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지 스스로 바뀌어야 되겠다 노력을 안 하니까 계속 남탓만 해대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겉보기에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하한 경우라도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학위에 따라서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고 정말 그렇게 최악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회복 수기 눈에 띄는 대로 찾아 읽으십시오. 요새는 전에보다도 이제 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10여 권 이상 나와 있을 거예요. 저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수기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점점 더 많은 우리 당사자들이 수기를 써내야 돼요. 수기를 써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잘 쓴 수기도 있고 좀 읽어봤더니 내용이 별로다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는 반드시 좋은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찾아서 읽으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전국에 여기저기에 가서 그분이 했던 정말 감당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환자 출신이든 가족이든 간에 정말 이야기 듣고 있자면 야 정말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건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네 싶은 저분이 저 상황에서 그걸 이겨냈다면 난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희망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언젠가는 일어난다. 지금 저러고 있지만 내가 기다려주면 지는 일어난다. 라고 해서 그 희망을 대신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힘들면 힘든 시기일수록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욱더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을 보세요. 사람이 많이 힘들어서 무너져 있는 시기와 쭉쭉쭉쭉 성장해 잘 나가고 있는 시기와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언어적 메시지 눈으로 째려봐도 되고 피거리고 가도 되고 그래도 그 사람 별 상처 안 받아요. 내가 잘난 사람들, 진짜 잘난 사람들은
진짜 잘나고 진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피피거리고 째려보고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요새 힘든 일이 있나 보네. 로 넘어가지. 그걸 내가 괘씸하게 안 받아들인다고요. 진짜 잘난 사람들은. 그런데 힘든 상황일수록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힘든 상황일수록 말을 길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음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외국 동영상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용은 잘 몰라도 영화 같은 것도 말은 전혀 못 알아들어도 그 말에서 느껴진 느낌이 있잖아요. 서로 좋아할 때 사랑한다는 그걸 막 표현할 때 사랑하는 느낌이 있고 막 화가 나서 뭐라 할 때 화가 나, 저 사람 지금 화내고 있거나 말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그 장면이라든지 표정만 보고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힘든 상황에 있을수록 말보다도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하는 건 내가 꾸며서 나갈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완벽한 배우들이기 전에는 전업으로 배우하는 사람 이외에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못 꾸며요. 우리가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꾸밀 수 있는 사람은 직업적인 배우들 아니면 정말 완벽한 직업적인 사기꾼들 그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걸 표정을 어떻게 내가 억지로 어떻게 짓고 눈빛을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죠. 내 마음이 그대로 새 나가니까. 그래서 이건 프로이트가 했던 말인데 프로이트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입이 침묵하고 있을 때 비밀은 입이 침묵하고 있을 때 손끝으로 새어나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했던 상담 기법 중에서 아주 프로이트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실수의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이트는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의자가 두 개 있는데 자기 앉을 의자에다가 짐을 놔놨다. 라든지 이런 게 우연히 그런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 할 때 예를 들어 저는 수녀가 되려고 했어요.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창녀가 되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불쑥할 때 그것이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속에서 말의 실수 속에서 또는 손짓 발짓 속에서 또는 우연히 무심코 하는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속일 수 없다. 우리 내 속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가 싫으면 싫은 게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속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부모자식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지가 끝끝내 싫으면 보세요. 끝끝내 싫으면 잘라내든지 아니면 이 싫은 마음을 바꿔서 서로 잘 지내든지 우리가 다른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잘라낼 수가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뭐 저 사람이 내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도 내가 속에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부모자식 간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자 이게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끝끝내 그러면 내가 지를 잘라내든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정말로 내 자식을 살려내고 싶으면 좋다. 이걸 결심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죄를 버리지 않겠다.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살려낸다. 이 마음을 일단 먹고 가셔야 되고 그러자면 지가 안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내가 한 발이라도 지한테 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려내고 싶으면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마음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 어찌됐건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 부드러운 눈빛, 편안한 느낌. 말이 한마디 없어도 엄마가 탁 거실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말 안 하고도 그냥 그대로 느껴져요. 우리가 방 밖에 환자들이 방 안에 누워있어도 방 밖에서 화내고 퍽퍽하는 엄마의 느낌이 그대로 다 전달이 돼요. 그 살기가 벽을 뚫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탁 들어서 문을 탁 열면 집안에서 편안한 느낌, 포근한 느낌이 탁 들게 만들고, 이거는 내 마음이 안 바뀌고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가정의 어머님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온화하면 온 집안에 편안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사람들이 뭔진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요. 그 공간은. 그 공간의 주인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간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안에서 막 화가 나서 찔거리고 있다. 뭔가 막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매장이면 매장, 저희들 상담실이면 상담실 이런 데 탁 들어왔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한데 겉으로만 손님 왔다고 해서 아 어서 오세요. 뭐가 느낌이 다르죠. 온화한 느낌이 안 나요. 분명히 웃는 얼굴이지만 뭔가 살벌하고 썰렁하고 냉랭하고, 그 주인의 마음이 온화하지 않을 때는 그 공간 전체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어찌됐건 이 마음을, 우리 아버님들도 그렇고 할 때 우리 가정에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를 대할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가 방문을 벌컥 열고 스쳐 나를 지나갈 때 내 마음이 온화하면 스쳐 지나가면서 지가 뭔지 모르지만 그 느낌을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그 느낌을 받고 지나가고, 한심해하고 있으면 그 느낌을 받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꿔내려고 하고, 항상 나로부터 비언어적인 말 한마디가 없더라도 나로부터 이 느낌이 편안하고 온화하고 안정된 이 느낌이 뿜어져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그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다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 가부장주의, 온종주의라고 하는 파터널리즘이라고 하는 이것. 우째됐거나 이 과잉보호. 이거 자체를 가족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이 과잉보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당사자를 너무 어리고 약하고 한심하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당사자는 봉인 효과가 생긴다.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당사자의 비주장성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어찌됐건 이런 애를 바라보는 이 시각, 눈길, 내가 애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찌됐건 당사자의 감정 표현, 자발성,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지지하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또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10분간 쉬겠습니다.